내일부터 면세 한도가 상향되면서 국내 면세점이 내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해외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기본 면세 한도가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됩니다. 특히 주류 별도 면세 한도의 경우 현행 1리터 400달러 이하 한 병에서 총 2리터 내 400달러 이하 두 병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신라 신세계 등 면세 업계는 주류 중심 할인 마케팅은 물론 환율 보상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고객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